호돌이 썰툰.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선배보다는 후배들이랑 더잘 지냈습니다. 동아리 활동, 학원, 방과 후 수업에선 선배보다 후배가 더 편했기 때문에 선배들보다 후배들이랑 더잘 지냈습니다. 2년 전에는 방학에 하는 특별 활동이 있었는데 그때 저보다 2살 어린 후배를 만났습니다. 그 후배는 정말 사교적이고 활발했고 전화번호 교환도 하고 장난도 치는 애였어요. 방학에 하는 활동이었기에 한 달만 만나고 그 이후는 근황을 알수 없었습니다. 저로서는 걔랑 연락까지 하기에는 어색했기에 연락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19년 새학기가 되었는데요. 저는 초딩 시절 합창단의 리더였습니다. 신입부원 뽑는 오디션 열고 합격자 보려고 그날은 좀 일찍 연습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4학년 멤버들 보니까 그 여자애가 있더라고요. 저는 용기 내서 말 걸고 만나는 족족 인사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계속 인사하고 말 거니까 저를 선배가 아니라 좀 만만한 친구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밤엔 그 여자애랑 영상통화를 하는데 둘이 같이 장난치다가 갑자기 걔가 정색하면서 당시 중2, 중3쯤 되는 언니를 데려와서 욕하고 문자 온거 보니까 언니분한테 저격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신고할 줄 알아. 나 언니다. 그짓 하지 마라. 네가 뭔데 얘한테 장난을 쳐. 어? 미쳤냐? 이렇게 말하면 찌질해 보일 것 같지만 솔직히 좀 무서웠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일단 죄송하다고 그 언니분께 존댓말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 여자애한테도 미안하다고 했는데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1학기 합창단 활동 땐 멀리 떨어져 앉고 그랬어요. 하지만 2학기 공연 때는 네다섯 명씩 합창단을 나눠서 차를 타고 공연장에 갔는데요. 운 없게도 그 여자애랑 붙었었습니다. 장난, 장난, 그냥 장난만 치더라고요. 저는 불편했지만 참았어요. 그날 공연을 끝으로 걔랑 만날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전 졸업하고 중학교에 갔는데 페이스북 계정은 그때 생겼기에 초딩 때 친구, 중딩 친구, 학원 친구, 학교 후배, 많은 사람들을 친구 추가했습니다. 그땐 껄끄러운 애들도 친추 오면 받아줬고 합창단 때 친하긴 했던 08년생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 친구 목록을 보다가 그년을 봤습니다. 저는 진짜 바보같이 걔한테 친추를 했고 패매를 보냈습니다. 친구 수락해달라고. 시간이 꽤나 흘렀기에 어색해졌겠지, 장난 안 치겠지 하고 친추했는데 걔가 패매로 문자 보라고 하길래 문자를 봤습니다. 네 내가 누군지 아냐? 누군지 아냐고. 네가 뭔데 날 친추하냐고. 왜 연락하냐? 나쁜 성격은 여전하더라고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선배한테 이렇게 선 넘어도 되는 건가요? 친구같이 친근하게 지내는 건 저도 좋지만 이건 선을 너무 시계 넘은 발언 아닌가요? 한 살도 아니고 두 살이나 많은데 너무 답답하고 저보다 어린 애한테 무시당하는 게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학교 입학하기 몇 주 전 엄마는 새로운 수학학원에 등록하신다면서 저를 데리고 동네 유명 수학학원으로 상담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야 대학 간다. 대학 못 가면 취직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엄마를 설득하셔서 결국 엄마는 3월달부터 저를 보내시게 되셨습니다. 그 수학학원 선생님은 50대 후반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처음 몇 달 동안은 잘 가르쳐 주시더니 한 5월쯤부터는 개념 설명도 잘 안 해주시고 원장실에서 뉴스만 보시고 옥상에 올라가셔서 담배만 피우셨습니다. 한여름쯤 수학학원에 조금 짧은 바지를 종종 입고 가는데 하루는 선생님이 개념 설명을 해주시다가 제 허벅지에 손을 대시는 겁니다. 저는 순간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벙쪄 있었고 선생님은 한 3분 정도를 제 허벅지에 손을 올리시고 있었습니다. 9월달쯤부터 제가 학원에 오면 왔냐며 저를 안아주시는데 너무 불편했지만 이것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빨리 선생님에게서 나오고 강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하루는 제가 학원 갔다가 약속이 있어서 화장을 하고 좀 이쁜 옷을 입고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저보고 선생님이 화장 이쁘다면서 제 허벅지 쪽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기분이 나빠서 자리에 바로 앉고 허벅지 쪽을 겉옷으로 덮고 수업을 했습니다. 12월쯤부터는 제가 선생님께 질문을 하거나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면 선생님께서 문제 안 풀고 뭐 하시냐면서 장난식으로 제 목을 조르시면서 안으셨는데 온몸에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고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위의 일이 3, 4달 넘게 지속되자 저는 이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엄마는 화가 나셔서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서 우리 딸이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는데 사실이 맞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학원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어떻게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하지만 부모님은 제 말을 믿으시고 엄마와 친한 지인분의 학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위와 같은 일을 겪으시면 바로 하지 말라고 하시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길 바랍니다. 3개월째 짝사랑하는 남학생이 있어요. 걔는 좀 양아치무리 쪽에 있던 애였는데 걔도 저도 둘 다 연애 중이라 아무것도 없었어요. 페북 친구도 안 돼 있었고 그냥 반에서 남자애가 저를 살짝 괴롭히는 정도? 그러다가 고2 올라와서
둘 다 여친 남친이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5월달에 처음 등교하던 날 페북 친추가 와서 뭐지? 하다가 받았더니 페메가 오는 거예요. 걔는 몸이 아파서 학교에 안 왔대요. 그래서 심심해서 페메한 거래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페메하다가 이모티콘 보내길래 읽씹했는데 왜 쉽냐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잠깐 하다가 페메를 안 했어요. 그러다 6월달 초중쯤 그때 물어볼 게 있어서 잠깐 페메했다가 그 뒤로 연락을 쭉 이어갔는데 그 애한테 호감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저 금사빠예요. 솔직히 걔 진짜 잘생겼고 제 이상형이거든요. 실제로 말할 때는 사투리가 세서 무섭긴 했지만 페메 말투는 그렇군, 뭐하니? 뭐뭐하니? 그런 말투. 페메하면서 남친이랑 뭐하고 노냐? 보통 데이트 어디 가냐? 그런 대화도 했었고요. 자기는 천천히 알아가는 걸 좋아한대요. 쌍꺼풀 있는 여자가 좋다는 말도 했었어요. 저는 속상인데 고1 때부터 걔가 저보고 쌍꺼풀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말을 했었어요. 그러다 패매하면서도 쌍꺼풀 만들어보라며 궁금하다고 자꾸 그러길래 쌍태 붙이고 화장해서 보내줬어요. 괜찮네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영혼 좀 이러니까 이쁘네 이러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좀 성급한 면이 있는데 새벽에 패매를 하다가 고백 아닌 고백을 했어요. 제가 걔한테 여러가지 질문을 했거든요. 넌 연애하기 싫냐? 등등. 걔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보단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때? 라는 식으로 말했다가 걔가 네 노래 부르는 거 보고 이러면서 장난으로 그러더라고요. 성급하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좀 쪽팔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서로 아무한테도 말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걔가 갑자기 자기랑 연락하는 걸 아는 애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몇몇 있긴 했지만 없을걸? 이라고 대답했는데 좋다길래 왜? 라고 물어보니 자기는 그게 편하대요. 제가 뭐 학교에서 욕먹고 댕기는 그런 쪽팔린 애인가 싶어서 물었는데 정말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그게 편하대요. 그렇게 연락을 계속하다가 만나기로 해서 약속을 잡았어요. 6월 20일쯤? 걔는 연애도 비밀 연애를 좋아하고 밖에서 누굴 만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한대요. 전 여친이랑 데이트할 때도 집 앞, 룸카페 이런 곳만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룸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전 고백한 게 너무 쪽팔리고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고요.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왜 그랬지? 진짜 후회되네요. 전 진짜 인형 끌어안고 가만히 돌덩어리처럼 앉아있었는데 걔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왜 눈을 못 마주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지 손으로 내 얼굴을 잡더니 눈 마주치게 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인형만 안고 있으니까 그 인형도 뺐더라고요. 저는 진짜 아무 말도 못해서 어벙거리고 있었는데 재미없다면서 걔가 막 가려고 저를 놀리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걔가 저한테 내 어디가 좋은데?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당황해서 그냥 좋다는데 이유가 있나? 라고 대답해버렸습니다. 남자애는 저한테 나는 앞으로 바빠질 거다. 자격증도 취득해야 하고 자격증 취득하면 일도 할 거다. 연애는 아직까지 모르겠다. 이 얘기해주려고 오늘 만난 거다. 이렇게 진지하게 말하다가 나 너무 미워하지 마라. 심심하면 연락하고. 근데 저는 그래도 말은 해봤죠. 기다릴 수 있는데. 그러다가 전 여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전 여친이랑 깨진 이유도 내가 이렇게 바빠서 못 기다려주고 서로 지치고 그래서 헤어졌다라고. 그래서 전 더 이상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룸카페를 나왔어요. 그러더니 잠시 갈 데가 있다면서 먼저 가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밖에서 누구 만나는 거 싫어서 따로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정류장에 도착 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재수없어 를 보냈어요. 걔가 그래서 조심히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실수를 해버렸어요. 나 어떻게 생각해? 나랑 연애하기 싫은 거야? 아니면 진짜 여유 없고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 애한테는 부담이 됐겠죠. 그 애는 저한테 연애하기 싫어. 여유도 없고 바빠질걸? 그래서 제가 전 여친이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더 이상 연락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를 혼자 하고 페메방을 삭제했습니다. 진짜 연락은 여기서 끝이구나 싶어서요. 학교에서도 등교하면서 하교하면서 급식실 중간중간 마주쳤지만 마주치면 서로 피하기 바빴죠. 그러다 8월에 연락이 왔어요. 에롱 이라고.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하나 보냈는데 그 애는 저에게 연락 너무 안 보는 것 같아 미안하다며 그때 부담스러워서 연락을 안 본 거였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담 준 게 맞아. 그래서 그때 너한테 사과하고 페메 안 보낸 거야 라고 사과했어요. 서로 미안하다고 하고 그 뒤로 또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한 달 뒤에 9월달 초에 연락이 다시 오더군요. 이모티콘을 보냈길래 저는 뭐지? 갑자기? 이러면서 하루 종일 난리치다가 이번엔 늦게 봐야지 하고 하루 뒤에 봤습니다. 그러더니 걔가 나한테 화 많이 났니? 그러길래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난 너랑 잘 지내고 싶은데 라고 하길래 당황했지만 넘겼죠. 그렇게 연락을 하다 저는 장난으로 솔로 만세! 라고 보냈는데 솔로로 살 거야? 라길래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곤 내가 있잖니? 라고 하길래 걔 뭐지? 싶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뭐하냐고 물어봤는데 안 읽는 거예요. 현재 일주일이 됐는데 연락을 보지를 않아요. 웃긴 건 제 연락은 안 읽으면서 다음날에 연락이라고 스토리를 올린 거예요. 얘 진짜 뭐지? 해서 더 이상 연락을 넣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친구들한테 상담하니까 어장이다. 심심할 때만 늘 찾는 것 같다. 어장당하고도 화도 안 나냐. 만약 다시 연락 오면 받아주지 마라. 니만 더 힘들어진다. 근데 전 까이고도 이렇게 좋은걸요. 3개월 동안 이러고 있고 꿈에도 나오면 말 다 했죠 뭐. 다시 연락을 넣어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잊을까요? 먼저 친해지고 싶다고 연락해놓고 지가 사라지고 진짜 짜증나네요. 만약 다시 연락 넣었다가 그것도 안 읽으면 어떡해요. 학교 어떻게 댕겨? 저는 신경 섬유종을 앓고 있습니다. 신경 섬유종이란 신경계통에 종양이 발생하는 희귀 난치병인데 주로 피부에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병 때문에 초등학교 6년 내내 왕따를 당했고 대인기피증이 생겨서 중학교에서도 은근한 따돌림, 말하자면 자기들이 괴롭힌 건 모르게 어디 신고할 수 없을 정도로 저를 괴롭혔고 제가 하지 말라고 말해도 우리가 뭘 너한테 뭐 했는데 우리가 널 뭐 심하게 괴롭혔냐? 증거 있어? 증거도 없으면 이 X년이 왜 우리 나쁜 X로 생각하냐? 억울하네 라고 말하며 다 저를 나쁜 놈 취급을 하는데 너무 억울해서 선생님과 부모님께 말했지만 저를 따돌리는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들께 아부도 잘 떨어서 그런지 제 말을 믿어주지도 않고 땡땡이가 그럴 애가 아닌데 별일 아닌 걸로 다 얘기하지 마. 그리고 이런 얘기하지 말고 공부해 라고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믿어주신다고 해도 사과하라고만 합니다. 저는 너무 힘든데 그냥 말로만 하고 다시 또 그럴 것 같아서 난 이렇게 힘든데 내가 아픈 게 죄는 아닌데 제가 공부도 못하고 있는 듯 없는 듯 지내서 제 입장은 생각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부모님은 어차피 곧 고등학교 가잖아 그러니까 참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님만큼은 절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가장 믿었던 부모님도 그냥 참으라고만 말하고 제 기분은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 대인기피증이 더 심해져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저를 쳐다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내 몸에 병 때문에 쳐다보는 걸까? 라고 생각하게 되고 사람들 만나는 걸 최대한 피하고 여름엔 옷이 짧아서 밖에 나가기가 싫어지고 우울증 걸릴 것 같고 자존감은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정말 힘들어요. 부모님마저 절 이해해주지 않는데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참는 게 맞는 걸까요? 저희 집은 주택가라서 1층, 2층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집은 2층인데요. 저는 그림 그리는 일을 하고 있어서 늦게 잠든 적이 많아요. 보통 새벽 1시에서 3시쯤에 잠듭니다. 그날도 11시? 가까운 시간에 옆집에서 트로트 소리와 애기들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아 조금만 있으면 조용해지겠지? 이러고는 이어폰을 끼면서 계속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술 먹는 소리와 애들의 울음소리, 트로트 소리가 이어폰을 뚫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층간소음이 개쩌는 옆집에 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많이 시끄럽거든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옆집 분도 아 네 이러고 가셨는데 처음에는 좋게 끝날 뻔했습니다. 다시 한번 작업을 하니 처음에는 조용해지더니 조금 있다가는 아예 더 시끄럽더라고요. 제가 더 따지려다가 어머니께서는 말리셨고 그냥 참았습니다. 그 소리가 안 들리기 위해서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킨 상태로 있었습니다. 친언니가 옆집이랑 가까운 방에 있어서 그런지 대화 소리가 다 들린다고 하네요. 그 중에서 저희 험담도 했답니다. 제일 기억나는 건 쥐들은 7시에 시끄러우면서 우리한테 지랄이야. 술 먹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순간 빡 돌아서 소음 소리 다 녹음했습니다. 지금 녹음 파일 다 있고요. 옆집은 여자아이 한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을 불러서 술을 먹는 건지 애들이 3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애들 소리가 아주 전 세계를 울리기 가능한 성악가 쌉가능이었습니다. 다시 옆집에 가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미쳐버리겠다고 밤에 고성방가 하는 건 민폐라고 말했더니 그 문제의 아줌마가 저한테 야 너 몇 살이야? 누가 어른한테 꼬박꼬박 말 대꾸야 콱 그냥 뒤지게 할까? 이런 식으로 막 협박 같은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가 먹고 있던 소주병을 저한테 때리려고 하는 건지 휙휙 거리고 그 모습을 사진 찍고 재빨리 집으로 튀었습니다. 그 모습에 아줌마는 빡치셨는지 저희 집 초인종을 연타하셔서 도배하셨습니다. 12시 넘은 시간에 그러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어머니랑 아빠는 저 사람 미친 X다 똘끼가 있어서 그런다며
그냥 저를 재우려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깨어있어도 도저히 그림 작업을 할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냥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깨서 아빠 말씀 들어보니까 새벽 3시까지 술 먹고 막 그랬다고. 그러다가 반대편 집 아저씨가 막 야! 술 작작 먹어! 이랬는데 뭐 이 씨팔놈아! 야! 이런 식으로 또 싸우셨다고 들었네요. 그런 일이 생기고 3-4일 뒤에 옆집이 또 시끄러워서 옆집이랑 또 이야기하게 됐는데 완전 어이가 없더라고요. 자기 말만 하고 저희 가족들 말은 듣지도 않아요. 우리 애들이 어려서 시끄러운 거예요. 그쪽 이해해줘요.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 그런 것처럼 막 그럽니다. 저도 목소리가 좀 큰 편이라 일부러 조용히 하고 조용하게 있는 편인데 옆집 애들은 막 소리 지르는 소리, 막 우는 소리, 그리고 막 이야기하다가 옆집 아줌마가 자꾸 자기 합리화하는 듯이 이야기하니까 제 친언니가 와서 막 따지는데 네 부모가 그렇게 시켰냐? 이렇게 막 패드립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림 그리는 일을 하면서 인터넷으로 패드립이나 욕을 일상으로 먹었지만 현생에서 먹는 건 진짜 멘탈이 털리더라고요. 우리 엄마 앞에서 패드립, 그러니까 진짜 어이가 없어서 미쳐버릴 뻔했습니다. 그래 우리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다 뭐, 막 이런 식으로 싸우는데 결국 저희 아버지가 말리고 잘 말씀하셔서 풀렸지만요. 다음에도 밤에 시끄럽게 하거나 싸우려고 하면 경찰 부르려고 하는데 층간소음으로 경찰이 와도 될런지 모르겠어요. 아우.